어제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끔찍한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는 합성 마리화나인 K2까지 복용해 보행도로를 돌진했습니다. 용의자는 붙잡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돌진 사고와 관련해 어제에 이어 추가된 내용 보도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하루 중 인파가 가장 붐비는 정오의 타임스퀘어 보행도로를 자동차로 세 블럭이나 질주해 붙잡힌 리처드 로하스. 23명의 사상자를 낳은 이 끔찍한 사고는 하루가 지났지만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아직까지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He just started mowing down people. He didn't stop. He just kept going. Car just kept going. 리처드 로하스가 운전한 혼다 어코드는 엄청난 속도로 42가부터 45가까지 질주해 23명의 사람들을 치고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미시간주에서 관광으로 온 18세 여성 엘리사 엘스맨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당시 옆에 있던 엘스맨의 여자 형제를 포함해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현재 4명은 위독한 상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부상자 중 한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운전자인 리처드 로하스는 체포 당시 음주 마약 측정을 거부했지만 확인 결과 그는 마리화나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직전 로하스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며 나를 싸서 죽이라고 소리치며 경찰의 총격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늦은 밤이 돼서야 사고 현장은 마무리됐고 뉴욕시경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테러 대비반을 투입하는 등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